예, 저도 지금 한창 광고를 지켜보고 있었는데요. 역시 이 병맛 방송에 어울리는 약간 언제적 의리입니까? 이게 지금 이거 업그레이드 안 되나요? 지금 그 언제적 김보성 씨 지금 의리가 지금 나오는지. 예, 어쨌든 이 광고도 저희가 또 이렇게 좋은 제작 프로그램 만드는데 필요하니까 시청자분들 좀 양해를 해주시고요. 자, 새롭게 선보이는 또 하나의 코너 준비했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거는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어요. 왜냐면은 모시기 힘든 분을 또 모셨고, 지금까지 나오신 분들 중에서 개그가 만하는 지존이다. 제가 장담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정주식의 아무 말 소잔치. 예, 정주식 직설 편집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제가 뭐 말한 거 중에 팩트가 틀린 게 있나요? 사실관계가 틀린 게 있으면 좀 말씀 말씀 전해 주시죠. 도대체 평소에 어떤 분들을 만나고 다니시길래, 노제마제들. 저를 그렇게 부담스럽게 예. 소개를 해주시네요. 제가 몇번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저녁에 이제 술을 좀 이렇게 뭐 마신 적이 있어요, 우리. 근데 정말로 빵빵 터집니다. 와, 그래서 야, 이분은 한번 모셔야 되겠다 꼭 했고요. 일단 뭐 직설을 소개를 좀 해주시오라고 말을 하는 게더 이상한 게, 직설이 훨씬 유명해요 지금 김태진의 하식스보다. 하지만 어쨌든 아닙니다. 직설이 어떤 매체인지 한번 소개를 해주시죠. 아마 그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실 것 같아요. 직설은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뉴스 매체 양대 산맥이라고 할수 있는 두개 매체가 있는데, 하나가 직설이고 또 하나가 뉴스톱이라는 매체가 있더라고요. 아, 예, 한번 한번 들어봤어요. 아, 들어보셨죠? 예, 그런 매체가 요즘에 좀 있더라고요. 잘 예. 나가더라고요, 그 팩트체크 좀 매체. 잘한다는 그 네, 집. 팩트체크 맛집으로 좀 알려지고 있는데, 저희가 그 핫식스의 모토가 그거죠. 그러니까 뭐 내용은 진지하게, 형식은 발랄하게잖아요. 저희도 비슷한 모토를 가지고 있어요. 아, 그 같은 그렇군요. 정신으로 요즘에 그 사람들이 뉴스를 그렇게 챙겨보시지 못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뉴스를 왜 이렇게 안 보십니까라고 물어보면 좀다 비슷해요. 좀 내가 너무 바쁘다, 바쁘다. 뉴스가 너무 어렵다, 혹은 또 뉴스가 너무 재미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저희가 그렇다면 우리가 뉴스를 조금 더 맛있게, 어려운 뉴스를 좀 쉽게, 또 재미없는 뉴스를 조금 더 흥미롭게 좀 포장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전달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뭐 그런 뉴스 콘텐츠들을 만들고 한 있어요. 줄 요약하면 병맛 언론이다. 병맛은 좀 없어 보이니까. 알겠습니다. 예. 직설, 뭐, 혹시 처음 보시는 분은 한번 꼭 들어가 보세요. 저는 자주 들어갑니다. 너무 재밌어서. 자, 이제 아무 말 소잔치. 이미 뭔가 아우라가 풍겨요. 이름에서, 코너 이름에서부터 좀 설명해 주세요. 아무 말 소잔치가 뭔지. 사실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아, 아니, 그래요? 코너 이름을 본인이 지으셔놓고 아, 사실은. 저한테 그 코너 이름을 말씀하시고 한 번도 이게 왜 아무 말 소잔치인 인지 설명을 예. 안 주셨어요. 아, 이건 뭐. 진행자님이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아무 말 소잔치는 아무 말 대잔치의 마이너 버전이죠. 그래서 아무 말 대잔치 사실 너무 많잖아요, 그죠? 그렇죠. 우리가 이 정치권, 꼭 정치권만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마어마하게 아무 말 대잔치들이 많이 해서 한번 우리가 랭킹을 매겨보자, 2주의 아무 말 대잔치를. 그래서 그걸 가지고 평을 해보자라는 게 이제 이 코너의 아이디어였고, 그래서 말씀을 드렸더니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저도 사실 뭐 내용은 잘 모르고 그냥 재밌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아무 말 대잔치가 혹시 무슨 뜻인지 아세요? 아, 모르죠. 그냥 뭐 우리가 만들어낸 거 아닌가요? 아무 말 대잔치가? 이게 놀랍게도 예. 국어 사전에 아무 말 대잔치라는 말이 이게 수록이 돼 있어요. 아, 진짜요? 제가 한번 찾아봤더니 이게 예. 사전적 의미가 뭐냐면, 뇌를 거치지 않고 필터링을 거치지 않고 생각 없이 막 내던지는 말들이라고 국어사전에 아, 실제로 이렇게 진짜 있어요. 국어사전에 있는 네. 건가요, 이거? 그래서 그한 주간 가장 좀 신박한, 좀 황당한 아무 말을 한 아무말러를 저희가 한번 선정을 해보자라고 하는 코너로 준비를 해봤고요. 제가 먼저 그 2주의 아무말러 후보들을 먼저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아무말러를 저희가 선정하는 게 아니죠. 아, 우리가 선정하면 안 되죠. 네, 저희가 선정하는, 모든 권력은 시청자에게. 그렇죠. 저희는 이제 소개만 해드리고,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이 유튜브에서 댓글로 투표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방송 끝날 무렵에, 아, 이번 주에 아무 말로 누가 선정이 됐다라고 이제 발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아마 이 아무, 누가 진정한 2주의 아무 말인지 이거 계속하고, 이제 월장원, 그다음에 연장원 뭐 해서 연간 최고 베스트 아무 말뭐 이런 것도 해야 될거 아니에요. 아, 그렇죠. 아, 알겠습니다. 기대가 크고요. 일단 그러면 오늘 뭐 후보부터 한번 볼까요? 예, 네. 먼저 오늘 제가 3명의 아무 말로 후보들을 준비해 봤는데요. 첫 번째 후보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입니다.
내 목을 치고 멈추라 라는 아무 말을 하셨고요. 참 저거를 비장하게 봤어요. 저는 전 사극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요. 일단은 좀 더 보죠 후보를. 네. 예. 두 번째 후보는 최순실 씨입니다. 아 최순실 씨. 예, 추억의 인물인데 손석희 삭발하라 라는 아무 말을 혹시 하셨어요. 뭐 제작진 오늘 합성 준비해놨나요? 삭발 사진? 일단 알겠습니다. 그럼 좀 위험하실 것 같아요. 위험해요. 손석희 팬분들이 또 난리가 날 것 같아서 저희가 계속해야 되니까 그거는 조심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세 번째 후보는 소설가 공지영 씨입니다. 진중권 머리 나빠서 박사 못 땄다 라는 강력한 아무 말을 하셨습니다. 이거 만만치 않아요. 일단 셋 다 강력하죠. 그리고 나름 안배도 했어요. 보수들 뭐 진보 하나 뭐 이렇게 굳이 나누자면은 보수들 진보 하나 이렇게 네. 공지영 씨가 이제 범 진보로 하고 그래서 왜냐면 저희는 성별도 여둘 남하나 이렇게 이게 정말 아무 반반으로 딱 할 수는 없으니까 네. 우리가 그렇죠. 뭐. 저희가 또 정파적인 또 방송을 할 수 없으니 그렇죠. 보수와 진보의 또 적절한 밸런스를 또 유지할 필요가 있겠죠.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내용을 좀 들어보죠. 내 목을 치고 멈추라. 내 목을 쳐라. 뭐 이게 뭐 어떻게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지난 4월에 패스트트랙 법안 지정을 두고서 동물국회가 벌어졌었잖아요. 예. 그때 막 고소고발전이 난무했었는데 그때 자유한국당 의원 60명이 고소고발을 당했어요. 근데 그 중에 20명에 대해서 이번 주에 검찰이 출석 요구서를 보냈는데요. 거기에 대응해서 황교안 대표가 혼자 갑자기 출석을 했어요. 아니 그분은 수사 대상에도 없어요 심지어. 그렇죠. 이번에 오라고 부르지도 않았는데 그냥 갑자기 예고도 없이 찾아갔어요. 본인이 이렇게 털레 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다음에 그래서 포토라인에 서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들어가기 전에 포토라인에서 비장하게 이렇게 정확히 말씀하셨어요. 검찰은 저의 목을 치십시오. 그리고 거기서 멈추십시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당시 그 국회의원들 중에 109명이 그 고소고발을 당했는데 그중에 60명이 자유한국당 의원이었어요. 근데 이게 다른 당 의원들은 그 혐의가 다 무슨 뭐 폭행이나 모욕죄 이런 건데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거의 대부분이 국회 선진화법 위반 혐의로 위반이죠. 이렇게 고발을 당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국회 선진화법은 같이 싸우더라도 그 회의 진행을 방해한 쪽에 이제 혐의를 묻거든요. 그렇죠. 책임을 묻기 때문에 그래서 그 지금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굉장한 좀 그 좀 살 떨리는 상황이에요. 심지어 국회 선진화법을 주도해서 만든 게 그렇죠. 자기들이 만든 자유한국당 전신인 새누리당이 만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황교안 대표의 의중은 내가 대표로 이제 뭐 매를 맞겠다. 그러니 뭐 우리 그 자기 당 의원들은 이제 용서해 달라 뭐 이런 말인데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 본인이 검사 출신이시잖아요. 아니 검찰에서 대표 황교안 씨를 대표로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자기 목을 칠 수 없다는 걸 너무 잘 아는 상황에서 요즘 이분이 뭐 쇼맨십이 굉장히 늘었어요. 맞습니다. 뭐 그 스티브 잡스 흉내 내 가지고 뭐 이렇게 그 민부론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보면은 이제 이미지 관리 들어가는구나. 근데 그리고 그 연장선상으로 보고 저는 또 사실 옛날 생각이 났어요. 언제 생각이 나셨어요? 그 노무현 정부 때 다 법조인들이 목 치는 거 되게 좋아하나봐요. 옛날에 송광수 검찰총장이 그렇죠. 당시에 이제 검찰개혁 얘기가 나오고 공수처 설치한다, 뭐 검경 수사권 조정한다. 지금 뭔가 약간 생각나는 게 있죠. 그때 하니까 내 목을 쳐라 차라리. 못 받아들인다. 그때 얘기를 하고 얼마 안 있어서 대선 자금 수사라고 해서 안희정, 이광재 수사해가지고 결국 이광재 의원은 당시에 이제 뭐 돈 관리를 하다가 하면서 검찰개혁이 유야무야 됐거든요. 갑자기 옛날 생각이 나온 거. 내 목을 쳐라는 어쨌든 검찰 용어인가요? 이분들 검을 써서 그런가요? 혹시 이분들? 그런가요? 이게 그 이런 거잖아요. 이게 약간 그 조폭 두목이 뭐 자수한다 그래서 그 꼬봉들 처벌 안 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게 아니 그 법에 타고 있습니다. 아니 법치주의 국가에서 죄 지은 사람이 법을 받아야지. 그러니까. 아니 무슨 예를 들면 우리가 그 같이 도둑질을 하고 가위바위보에서 진 사람이 뭐 경찰서 가서 저만 처벌해 주세요 한다고 그 사람만 처벌 받는 거 아니잖아요. 일단 한번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번 영상 준비된 거 한번 볼까요? 영상 좀 보여주시죠. 준비된 화면이 있나요? 저게 뭔가요? 저게 대단히 평화로운 영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화장실이 급하신가요, 저분은? 아, 저게 지금 뭔가 나왔어요. 저 연장 같은데 저게 이름이 뭔가요? 저 속칭 빠루라고 하죠. 아, 빠루. 저는 저번 패스트스택 사건을 겪으면서 유일하게 소득이 있었어요. 아, 무슨 소득이 있으셨나요? 저 빠루의 표준어가 노루 발목법이라는 표준어가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사실은 뭐 소위 말하는 노가다판에서 좀 있으신 분들은 저거를 다 빠루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근데 공식 용어가 있더라고요. 근데 아무도 그때 언론에서 쓴 이후로 모두가 다시 다 빠르로 된다니까. 이름은 되게 귀여운데 저런 참혹한 현장에서. 아, 그러니까요. 저 당명을 좀 자유평화당 이런 걸로 바꿔야 됩니다. 너무 자유평화당. 평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인 것 같아서. 예. 이게 그 황교안 대표가 또 뭐라고 하셨냐면 그 내가 그 혼자 그 수사를 받을 테니까 당에 당부한다. 수사기관에 출두하지 마시라. 여러분들은 당대표의 뜻에 따랐을 뿐이다 라고 또 말씀하셨어요. 그럼 불법을 지금 조장하는 건가요? 이게 약간 수사를 방해, 대놓고 수사 방해를 하려고 하는. 이게 실제로 그 당시 동물국회 건으로 고소고발 당한 그 정당들, 의원들 중에 자유한국당만 한 번도 그 조사를 받지 않았거든요. 지금 출석 요구를 세 번인가 네 번째 지금 네. 뭐 소위 말해서 뭉개고 있죠 지금.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노골적으로 뭐 수사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수사를 방해하려는 그 발언을 계속 하고 있어서 좀 엄중하게 수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 이번에 만약에 동물국회를 그 선진화법으로 처벌하지 못하면 이 선진화법이 거의 뭐 사문화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빠루 돌고 그 난동을 온 국민이 봤는데도 그 장면을 보고도 처벌하지 않는다면 이거는 정말 안 좋은 선례를 남기는 것 같아서. 네, 표준어 좀 써주세요. 우리가 아무리 병맛 방송이라 노루발 못법이 너무 어려워. 네. 노루발 못법이로 하는 걸로. 네. 그리고 뭐 영상이 하나 더 준비되어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제작진 보여주시죠. 아, 저거죠, 저거. 저거 굉장히 많이 보도 사진으로 나왔어요, 저 사진이. 왜냐하면은, 사마띠 아니하는 거야, 뭔가 장면이. 정장을 입은 그, 이제, 나경원 원내대표가 저렇게 나오는 게 뭔가, 그래서 굉장히 상징적이었잖아요, 저거를. 그렇죠. 나경원 원내대표가 참 황교안 대표 하니까 제가 나갔어야 됐는데 안타깝다 이런 얘기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 국회에서 저 빠루, 뭐라고 하셨죠? 노루발 못보비. 노루발 못보비를 다시 보지 않으려면 예. 이번에 좀 수사가 엄정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너무 하나만 오래 하면 안 돼요. 예. 우리 또 시간 안 배. 예, 저도 해야 벌써 됩니다. 지겨워졌어요. 아, 그러니까. 다음 두 번째 후보를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구 최순실 씨, 그러니까 현 최소원 씨죠. 이분이 개명을 하셔서 사실 최순실 씨라고 부르면 안 되는 건데 예. 이분이 이번에 그 JTBC의 손석희 사장님을 고소하셨어요. 근데 고소 사유가 뭐냐면 나는 태블릿 PC의 주인이 아니다. 나는 박근혜 정권의 비선실세가 아니었다. 라고 항변을 하면서 그러니까 명예훼손으로 손석희 사장님을 고소하셨는데 여기까지는 뭐 이분이 늘 하시던 말씀이라 새로운 건 없어요. 억울하다는 거는 계속 얘기했어요. 그렇죠. 처음부터. 와. 근데 이번에 좀 특이한 점이 뭐냐면 손석희 사장님한테 좀 아주 이색적인 요구를 하셨어요. 그래서 요구사항이 딱 두 가지인데 JTBC 손석희 사장은 삭발하라. 그리고 또 하나가 그 뉴스룸 하차하시고 JTBC 사장에서 사퇴하시라 뭐 이런 요구를 하셨는데 아, 그러니까 이해가 가요. 사퇴는 뭐 그럴 수 있지. 사퇴하라. 그렇죠. 뭐 누가 하라 사퇴하라. 이은재원 사퇴하세요. 뭐 이런 거 잘 하잖아요. 근데 삭발하라는 뭔가요 이게? 이게 저도 막 예를 들면 뭐 할복하라. 뭐 자결하라 이런 극단적인 뭐 자폭하라 막 이런 건 들어봤잖아요. 근데 저도 삭발하라는 요구는 난생 처음 들어서 이게 저는 궁금한 게 손석희 사장님이 삭발을 하면 도대체 최순실 씨한테 뭐가 이로운 점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 삭발은 뭐 특정 정당에서 많이 하잖아요, 사실은. 별로 최근에 좀 유행하는 헤어스타일이긴 한데 이게 일본에서는 실제로 사과 의 의미로 삭발하라는 문화가 좀 있긴 해요. 아, 그래요? 예를 들면은 뭐 일본의 뭐 여성 아이돌 그룹의 멤버가 이게 몰래 그 비밀 연애를 하다 걸린 거야. 그래서 뭐 연애 금지 조항을 위반했다고 해서
막 울면서 막 이렇게 삭발하는 영상을 찍기도 했는데 그런 경우에도 상대한테 삭발을 너 삭발해 이렇게 요구하지 않거든요. 본인이 그렇죠. 살아남기 위해서 사실은 그렇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특이한 요구를 하시는 걸 보고 아무 말 후보로 선정을 해봤습니다. 근데 이 태블릿 PC 조작설은 이미 법원에서 아니라고 이미 판결이 난 거 아닌가요? 그렇기도 하고 예. 불과 몇 달 전에 그 뭐 비서관의 어떤 녹취록이 폭로가 됐잖아요. 그렇죠. 공개가 됐잖아요. 예. 최순실 씨가 그 뭐 비서관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 사이에 두고 거의 뭐 혼자 뭐 지휘를 하듯이 시사 저널이 아마 그때 보도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미 뭐 그 녹취록으로 본인이 비선실 씨 활동을 어떻게 했는지 구체적으로 다 알려진 상황에서 또 비선실 씨 아니라고 하는 게 본인 재판에 얼마나 좀 영향을 미칠지 모르겠습니다. 예. 뭐 삭발하라라는 거는 결국은 뭐 사죄하라라는 건데 혹시 뭐 정당에 입당하라 뭐 이런 걸 요구하는 건 아닐까 역시 굉장히 날카로우신데요. 그럴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내년 총선에서 한번 기대 내년 총선에 출마를 못 하시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예. 뭐 다음 거는 뭐가 있죠? 네. 다음 후보는 소설가 공지영 씨인데요. 이분이 요즘에 아주 폭주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 공지영 작가가 무서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이거를 뭐 당시에는 90년대에는 굉장히 페미니즘 작품으로 유명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감명 깊게 읽었어요. 사실은 이런 관점도 있고 좀 억압받는 여성들 근데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뭐 평가가 다 다르실 테니까 근데 최근에는 본업이 아닌 일에 계속 기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시지? 소설 좀 잘 쓰시면 좋겠는데 약간 이상했는데 이거 뭐 어떻게 나온 건가요, 이 말이? 최근에 진중권 교수가 그 조국 사태에 대한 당의 입장에 좀 불만을 느끼고 정의당에 탈당계를 냈다는 소식이 보도가 됐었는데요. 예. 공지영 씨가 그 보도를 보고 자신의 SNS에 맹비난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근데 뭐 비난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제가 문제가 되는 대목을 잠깐 읽어드리면 실은 고생도 많았던 사람 좋은 머리도 아닌지 그렇게 오래 머물며 박사도 못 땄다. 사실 생각해보면 그의 논리라는 것이 학자들은 잘 안 쓰는 독설, 단정적 말투, 거만한 가르침, 우리가 그걸 똑똑한 거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다 라고 하셨는데 뭐 다른 부분은 뭐 할 수 있는 인상평이라고 뭐 할 수 있겠는데 머리가 나빠서 박사를 못 땄다 이런 얘기는 본인의 좀 품위를 많이 깎아먹는 발언이 아닌가 싶습니다. 일종의 이건 비하 발언 아닌가요? 그렇죠. 약간 좀 의외네요, 이분이. 그리고 또 어제는 그 김어준 씨를 공격을 했는데 요즘에 정말 그 광역 어그로를 이렇게 시전하고 계시는데 뭐라고 하셨냐면 김어준 씨가 뭐 방송에서 조 장관 부인이 구속되더라도 조국 장관은 버텨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에 대해서 공지영 씨가 솔직히 김어준 씨는 언론계의 윤석열 같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뒷말이 더 좀 진짜 아무 말입니다. 얼굴도 몸도 네. 와 이거는 뭐라고 정확합니다. 해야 되나요? 양수겸장도 아니고 뭐라고 해야 되죠? 일석이조 잘 용어가 생각 안 나는데 어쨌든 잠깐만 이거 물어볼게요. 누가 기분 나빠야 돼요? 윤석열이에요? 야자 빨리 얘기해봐요. 저 이거 진짜 한번 투표에 한번 붙여볼게요. 누가 기분 나빠야 되는 거지? 그래서 오늘 근데 제가 김어준 씨 이제 김어준 뉴스 공장에 나갔어요. 나가서 김어준 공장장한테 이거 물어봤어요. 그 발언 막 공적 들어오던데 왜 했어? 그러니까 일부러 했어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공지영 작가의 발언에 대해서 뭐 이렇다 말씀 없으셨나요? 뭐 예상했어. 예상했어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한 두 수를 너 내다보는구나 이 양반이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글쎄 뭐 저는 뭐 이렇게 뭐 공격할 수 있죠. 또 공격이 또 나름의 그건데 이렇게 좀 뭐라고 해야 누군가를 비하를 해서 이렇게 올리는 건 아니고 누군가를 이렇게 하는 거는 조금 지양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예. 공지영 작가가 최근에 누군가를 그 비난하는 그 방식을 보면 뭐 머리가 나쁘다. 또 뭐 혹은 뭐 얼굴, 몸, 막 얼평, 뭐 몸평 이런 걸 하는데 이런 게 사실 저희 초등학교 때 이제 친구들 놀릴 때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에이 멍청아,
뭐 에이 뭐 뚱뚱이 돼지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이분이 굉장히 그 초등학교 시절에 그 놀리는 감성으로 지금 접근을 하고 있어요. 퇴행인가요? 그럼 퇴행? 그래서 어쩌면은 네, 이분이 네, 아직도 그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돌아가는 것처럼 지금 공주영 네, 씨의 시간이 거꾸로 돌아가고 있는 걸로.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이분이 약간 아직 그 소녀 감성을 잃지 않고 있구나라고 또 뭐 긍정적으로 또 얘기할 수 있을까요? 소녀들은 이런 말 안 씁니다. 아, 죄송합니다. 전국의 소녀분들께 제가 뭐 몸도 얼굴도 뭐 윤석열 같다 이런 말 안 쓰고요. 네. 소녀들은 사퇴하세요. 죄송합니다. 삭발하겠습니다. 예. 자, 여기, 자, 이제 투표를 마무리할 시간인데, 한번 보시고, 어떤 분이 오늘 최고의 막말인지 한번 집계를 해주세요. 저 제작진, 뭐, 다 집계 됐나요? 자. 그, 먼저. 예, 예. 그, 김준일 대표님, 누가 아무 말로 선정이 되실 것 같아요? 아, 저는 사실은 진행자이기 때문에 네, 함부로 하면 안 그래도 되는데, 함부로 하면 안 되지만은, 네, 굳이 하자면 제 감으로는, 아무래도 뭐 이 1번이 1번이 좀 유력할 것 같아요. 공지영보다 더 세다. 예. 네. 아니 왜냐하면은 예, 공지영 혼자 아니면 뭐 한두 명 뭐 이런 거잖아요. 뭐 저기 최순실 네, 한 명 걸고 넘어졌는데 이 황 대표는 뭔가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걸고 넘어 광역 어그로라고 우리 이제 네티즌들 용어로 하죠. 네. 광역 어그로라서 저는 1번 보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저도 뭐 1번을 예상을 하는데 이분이 사실 저는 요즘에 황교안 대표한테 감정이 좀 안 좋습니다. 왜냐면 최근에 이분이 저한테 그 1억 손해배상을 청구하셨어요. 아, 그래서 정말이요? 그래서 사실 요즘에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네, 자유한국당의 황교안 대표 명의로 저한테 잘못을 했으니까 있겠지. 잘못을 안 했습니다. 사죄하세요. 저는 황교안 대표에게 정중하게 삭발을 다시 요구드립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저희가 그 나경원 원내대표의 대일민국 관련 그 해프닝이 있었잖아요. 예, 예, 대일민국 그 글씨와 관련된 해프닝이 있었다라는 보도에 대해서 아니 자기가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고 하면서 저한테 1억을 배상받아야겠다. 아, 정말로? 네, 그래서 저한테 얼마 전에 그게 날라왔어요. 그래서 그 기사 봤는데 그 반론까지 다 실어줬던데? 네, 저희는 그 대일민국 사실 아니었고 그냥 뭐 실수였다 뭐 이런 것까지 네, 다. 저희는 뭐 기사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아무튼 황교안 대표님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아서 저도 네, 황교안 대표 사심이 들어간 이런 투표 좋습니다. 아, 네. 좋고요. 예, 알겠습니다. 네. 네. 그 소송 결과는 나중에 또 한번 알려주세요. 어떻게 알겠습니다. 진행되고 있나. 자, 이제 집계 끝났다고 하네요, 제작진이. 예. 자, 그러면, 대망의 1위를 발표를 해볼까요? 아, 자, 지금 긴장됩니다. 두구두구두구 뭐 나오나요, 지금? 긴장돼요. 역시 예상을 벗어나지 않고 황교안 역시 이분이 요즘 화제의 중심에 있어요. 축하드립니다. 아, 축하드리고요. 그럼 막판까지 경쟁을 했던 2위 후보는 누군지 한번 보시죠. 자, 누굽니까? 아차상. 아차상도 있네. 아, 역시 공정 씨 분발하세요. 아직 예, 황교안의 내공에는 못 미치네요. 황교안 대표의 내공에는 못 미치고 있습니다. 예. 여기서 더 분발하면 사실 좀 곤란할 것 같긴 한데. 예. 이 코너가 흥하려면은 사실은 아무 말이 막 나와야 되는데 이거 뭐 어떻게 이거 우리가 발해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 약간 좀 공정 요청을 드리죠. 공정 소설가님 저희 좀 도와주십시오. 이번 주도 기대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뭐 오늘 첫 시간 첫 코너였는데 어떠셨어요, 좀? 좀 끝났나요? 아, 이제 정리해야죠. 그렇군요. 하셔야죠. 다음 게스트 또 있습니다. 오늘 제일 기다리는 분이 있어요. 저는 사실 김준일 대표님을 아침마다 목소리를 듣기 때문에 예. 왜냐면 제가 좋아하는 듣는 그 시사 프로에 다 나오세요. 그래서 좀 매일 목소리를 듣다가 또 매주 또 이제 수요일 날 또 이렇게 뵈야 되는데 살짝 좀 지겹습니다. 아, 예. 좀 더 좀 재밌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예. 저희도 노력을 할게요. 오늘 좀 약간 노잼이었으면 노잼이었다고 남겨주시고 정주식 사퇴하라 바로 적어주세요. 바로 반영하겠습니다. 예. 아무 말 소잔치 정주식 편집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